강남구는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방범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사건 사고와 재난재해 관제를 강화합니다. 최근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안심을 제공하기 위해 CCTV 82개를 설치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듯 강남구는 2011년 12월 전국 최초의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24시간 불철주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안전강담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CCTV가 조밀하게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